경찰이 문재인 여직자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문재인을 여직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박 대표와 최 전 회장 등은 문재인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을 두고 여직자와 일반 이적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은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탈북 동지들을 살해하려 하고 남쪽 대통령은 우리를 감방에 넣으려 한다며 2천만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 편지, 사랑의 편지, 자유 희망의 편지는 감방이라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낸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의 놀란 토끼마냥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문 대통령이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 부정하고 파괴하고 맞선 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상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 이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문재인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 살포와 관련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도 못하고 북한 공산 독재자 김정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알아서 기는 인간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까지 못하게 막는 자도 북한 추종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들이 말한 민주주의는 행동만 봐도 북한 주체 사상으로 보여 남북관계 찬물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끼얹은 적도 없고 찬물을 끼얹은 인간은 바로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인 문재인은 북한에게 욕을 먹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당해도 늘 북한 사랑이며 북한에게 늘 끌려다니며 북한 김정은 시종 역할을 합니다. 북한을 믿는 그 자체가 간첩입니다. 속히 감옥으로 직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